헐, 여기 있던 거 팔렸잖아. 어떡해, 이러다 다 팔리는 거 아니야? 거기 꼬마, 너 요즘 매일 오는 것 같던데. 네. 초이카가 그렇게 좋니? 여기 있는 거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러고 싶은데요. 빨리 가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해요. 그럼 또 오겠습니다. 어? 기특한 녀석이네. 파이팅이다, 꼬마야. 전부 팔리다니. 돈도 겨우 다 모았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어? 한 대가 남아있었는데 방금 전에 팔렸거든. 어쩔 수 없죠 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야, 기특한 꼬마네. 많이 속상했을 텐데 울지도 않고 말이야. 왜 자꾸 꼬마라고 그러세요? 저한텐 차신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다고요. 어? 차신? 정말 특이한 이름인데? 특이한데 아저씨가 보태준 거 있어요? 야, 나 아직 아저씨 아니거든. 그러니까 꼬마란 말 취소하세요. 이거 재밌는 녀석이네. 좋다, 신아. 너 가게 안에 한번 들어와 볼래? 네? 실은 말이야, 아주 특별한 초이카가 한 대 있거든. 아주 특별한 초이카요? 뭐지? 처음 보는 초이카 같은데? 나도. 레디! 파이팅! 저 초이카 엄청 빠를 것 같아! 고! 우와, 진짜 빠르다! 장난 아니야! 우와! 아저씨! 자, 어때?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보통 실력으로는 어림덥다는 거 잘 알았겠지? 하지만 그 덕분에 얼마나 빠른지도 알게 됐잖아요. 빠른 속도를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레이스에서 이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래? 그럼 네 생각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니? 아직은 모르죠! 일반적으로 쓰는 레이싱 타이어랑은 다르게 홈이 파여 있거든. 홈이 있어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아, 그리고 말이야. 타이어에 홈을 파면 된다, 이 말씀이죠?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동생한테 커터칼을 빌려서 타이어에 홈을 팠지. 있잖아, 너 지금 무지하게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말했던 비장의 무기라는 게 설마 그거냐? 맞아, 이거야 이거. 하, 내가 더 멋진 걸 보여주지. 응? 어? 뭐야, 이거 레인 타이어잖아. 뭐가 이렇게 많아.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레인 타이어는 항상 갖고 다녀야지. 에? 아, 그런 거예요? 몰랐니? 네. 이건 모두 순정 제품이야. 힘들게 타이어에 홈을 파지 않아도 전문샵에서 살 수 있다고. 아저씨가 이런 건 안 가르쳐줬나 보지? 아휴,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길래 왠지 불안불안하더라니. 우와, 여긴 대체 뭐예요?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거다. 여기가 바로 초이카를 만드는 곳이야. 어떤 초이카든지 다 만들 수 있지. 멋지다! 우와. 내 직업은 원래 F2 정비사였어. F2팀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엄청 빠른 초이카를 만든 적 있지. 진짜요? 그 초이카가 혹시 스톤본이에요? 이건 스톤본이라고 하는 초이카란다.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여기에서 제2의 스톤본을 만들어보자.
네? 팔콘 프레임을 장착한 최신형 고속 머신. 그 어떤 머신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스톰버를 만드는 거야. 섀도우 베이모스보다 더 빠른 걸로요? 물론이지. 예! 좋아요! 만들어요, 아저씨! 아저씨 최고예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소재 때문인데. 소재요? 아, 팔콘 프레임 버전의 스톰버를 만들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바디 같은 경우엔 전에 스톰버를 만들 때 쓰던 걸로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프레임이었어. 프레임이요? 그래, 스톰본 1호보다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초이카를 만들려면 전에 사용했던 소재로는 안 돼. 좀 더 가볍고 강도가 센 소재가 필요한데 말이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무슨 소재로 할 건데요? 아저씨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그거 봐요, 내가 뭐랬어요. 역시 아저씨라니까. 근데 말이다, 그 소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서. 에, 네? 이 세상에 없는 거라뇨? 그러니까 그 소재는 내가 옛날에 새로 개발한 거였거든. 근데 그때 사정이 좀 있어서 그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 아, 전부 다 없앴다고요? 그걸 다 없애면 어떡해요.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왜 없앴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설마 다 없애진 않았겠죠?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아, 컴퓨터! 저 컴퓨터 안에 있다던가! 아니면 저기 자료 파일에 남아있다던가! 꼭 찾아야 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저씨밖에 없다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이거 참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하기야, 있으면 너 말이 안 되지. 다 없앴는데 그 소재에 관한 데이터라면 남김없이 전부 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요? 가게 비워놔도 괜찮은 거예요? 틀림없어. 네? 뭐라고요? 저 아버지 성함 말인데 혹시 차 동혁이니? 네, 맞아요. 근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 F2 정비사였다고 하셨으니까 아빠 보신 적 있나 보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고. 네 아버지랑 나는 같은 팀에서 레이서 정비사로 활동했었단 말이야. 진짜요? 그게 정말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 네가 동혁이 아들이었구나. 그 설계도에 있는 F1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말했던 그 신소재를 개발했던 거야. 잘하면 봉투에 같이 들어있던 USB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다! 어? 이게 바로 신소재 데이터야. 신난다! 그럼 이제 스톰본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손님 오셨나 보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라갔다 올게요. 아저씨는 계속 작업하고 계세요. 탑코리아? 어때? 멋지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계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강의 머신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야. 우린 F2에서 중화부승을 차지했고 다음 목표는 F1이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F1 머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했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마침내 가볍고 강도가 높은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F1 머신을 만들려고 하던 바로 그때. 동혁아! F1에서 꼭 우승하자고 동혁이랑 약속했는데 동혁이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은 난 자료들을 다 불태우고 레이스 세계를 떠났다. 그런데 동혁이 부인이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을 줄이야. 신이 저 녀석 아무래도 레이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바이터랑 초이카는 하나라고나 할까? 신기하게도 바이터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거든. 지금 본 것처럼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야. 바이터의 마음이랑 하나? 정말 미안. 제트 스톤본이 갑자기 느려지는 바람에. 미안하긴. 그래도 우리 중엔 네가 제일 빠른데 뭐. 그래, 신경 쓰지 마라. 결승전에서 잘하면 되니까.
네, 그럴게요. 제 테스트 한번! 마지막 한 바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이스에 무사히 복귀한다면 우승은 거의 확실해지는데요. 모터는 잘 바꾸고 있나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에 놔뒀던 트랙 캐리어 어디 갔지? 그러게? 빨리 찾아야 돼. 그 안에 우리 모터가 다 들어있잖아. 오 마이 갓! 지금 찾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예비로 가져온 공구나 배터리는 여기 있는데 모터는... 아, 맞다! 내 차 안에 있을 거야! 네? 정말이요? 제가 가서 가지고 올게요! 홍주야, 배터리 좀 바꿔줘!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 글쎄다... 야, 이런... 신아! 차키! 차키 가져가! 여기서 주차장까지 꽤 먼데, 또 산길이고... 그러게, 좀 걱정이다. 다른 조이카들은 지금 네 바퀴째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7분 안에는 여기 와야 돼. 아저씨, 빨리요, 빨리! 고마워요. 찾았어요. 저 먼저 갈게요. 신아, 너만 믿는다. 늦으면 안 돼.